혹시 60갑자라고 알고 있니? 어? 자, 사주팔자 볼 때 쓰는 거죠. 올해는 무슨 년이게?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2016년이 무슨 년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2016년 뭐였니? 병신년이었죠.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돼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푸념하듯이 올해가 병신년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은 뭐였게? 그분을 이어서 누구? 정유라의 해였죠. 정유년이었습니다. 이게 60년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데 대략 한 1863년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의 연도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건의 앞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도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사실 순서만 알면 되는 건데요. 근데 사건의 이름에서 연도를 알려줍니다. 사건 앞에다가 이제 60갑자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이름을 보고서 연도를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보면서 실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해당됩니다. 1861년부터 1920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앞에 거나 그 뒤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뒤에는 갑자가 안 붙고요. 그리고 그 앞에 것들은 별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들 요 안에 들어간 것들만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가 있을까? 뭐 근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대요. 병인양요 있었고요. 미국 애들도 쳐들어옵니다. 신미양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라고 해서 군인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개화파가 뭔가 좀 뒤집어 보려고 했었던 사건도 있었고, 갑오개혁도 있고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도 있고, 뭐 사실상 나라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을사조약도 있었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정민연엔 의병들이 특히 들고 일어나기도 했대요. 자, 이걸 가지고서 연도를 갖다 맞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60년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정말 무식한 방법은 60개 쭉 쓰면 돼요. 근데 무식하겠지? 요령껏 이제 좀 해봅시다. 자, 앞에 들어가는 글자는 뭐 들어가는 거니, 이거? 그쵸. 갑을병정이죠? 갑, 을까지는 다들 아실 것이고, 병과 정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모르지.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임, 계로 돌아갑니다. 한문 시간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아래에 들어가는 건 이제 띠죠. 두 번째 글자는 뭐가 들어가니? 자축인묘까지는 다들 알지? 진사오미까지도 웬만하면 알 거고요. 근데 신유술에도 아는구나 너희는. 역시 모범반이다. 자, 이게 10개가 돌아가고 아래쪽에서 이제 12개가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60입니다. 60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준 하나 잡아서 맞춰보면 돼요. 자, 일단 기준은 뭘로 잡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신년으로 잡읍시다. 자, 그럼 그 이전의 병신년은 60년 전이니까 1956년 병신 같은 일 하나 있었어요. 병신년에 늘 병신 같은 일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1896년이 병신년이겠죠. 사실 굉장히 병신 같은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너무나 병신 같아서 병신이라는 이름을 차마 붙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왕이 궁궐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때 병신년이었어요. 자, 근데요, 60개 다 쓰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령껏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글자에 들어가는 게 갑을병정 시리즈가 10개예요. 10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십진법을 쓰죠. 술자가 10종류지. 그래서 일단 1896년에 병자가 들어갔대. 그러면은 이쪽에 5 살 거고 7, 8, 9, 0, 1, 2, 3까지 계속 돌겠죠.
자, 그래서 제일 앞 글자를 보고서 연도 네 자리 중에 제일 뒷자리 한 글자가 이미 고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96년이 병신년이래요. 신자 여기 있죠. 이쪽이 좀 지워야겠다 이제. 자, 신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96년도면 여기가 97, 98, 99까지 갈 것이고 95, 94, 93, 92, 91, 90, 그 다음에 89, 88. 일단 이것까지는 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하나씩 실제로 해볼게요. 자, 병인년이 몇 년도일까? 하는 방법, 네 자리 중에서 일단 앞에다 1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 글자를 중심으로 제일 뒤에 숫자를 먼저 씁니다. 자, 병자가 들어갔으니까 숫자는 뭐가 된다? 6이죠. 6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인데요. 인자가 들어간 해는 90년도네요. 12년 간격으로 돌아가겠지. 12년이 몇 번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될까? 쉽게 생각하면 12년 단위로 다 써면은 이전에 78이었을 거고 그 전에 66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02였을 거고 그 다음에는 14겠죠. 이거 중에 끝자리 6으로 끝나는 거는 66이죠. 그럼 병인년에는 몇 년이 된다? 1866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쓰잘데없는 짓 같지? 한국사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시험 시간 많이 남습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두면 어딘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신미향요. 신미향요 어떻게 될까? 일단 1은 쓰고 시작하고. 1 들어가지. 그 다음에 미자가 들어가는 해를 찾아보면은 95년도였대요. 11을 몇 번? 두 번 빼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95에서 24를 빼면은 1871년이 됩니다. 자, 여기 60년만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36을 더해도 어디 갔니? 여기서 36을 더해도 21이 나오죠. 그러면 1921년이지. 여기 안 되지 해당. 1931년 나올 겁니다. 여기 해당 안 되죠. 여기 안에 있는 기간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 바깥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요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모군란 볼까요? 이모군란은 어떻게 될까? 이모군란은 임자가 들어갔으니까 2, 1, 그 다음에 5. 94니까 94를 갖다 끝자리 수를 2를 맞추려면은 11을 한 번만 빼면 되죠. 한 번 빼면은 1882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갑신정변 해볼까? 갑은 일단 4지 신 96년 4로 맞추려면은 11을 한 번만 빼면 되죠. 1884년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사변 할 수 있어요. 자, 갑오년은 갑 5 이미 있네. 94네. 바로 써주면 되죠. 1894년 을미사변 바로 다음에 1895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병활동들 나올 거예요. 의병들이 활동을 하는 게 세 번 나올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나오는 을미의병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미의병 있습니다. 을미년이 1895년이지. 을자 돌림이네. 몇 년 뒤일까? 10년 뒤입니다. 1905년. 미자 돌림이네. 몇 년 뒤일까? 12년 뒤입니다. 1907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연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별 쓰잘데 없어 보이는 지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상식처럼 알아두실 만한 지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까? 자, 너희들이 태어난 해는 2002년이지? 2002년 무슨 년이었게? 이건 더 쉬워요. 왜? 이자 들어가니까 임자로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 말띠죠? 말띠니까 말 해당하는 거 오 이모년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모군란 120주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응용을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건들 있죠. 심지어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60년 간격으로 쭉 써놓고서 아 이쯤이겠네 싶은 거 찍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문제 하나 주고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세조가 단종을 몰아냈던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불러요. 이거 몇 년도였을까? 일단 계유년을 찾으면 되겠지? 계유년은 조기서 찾아 그냥. 계자니까 3이고. 계자니까 3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유자인데 97년이니까 24 빼면 되겠네. 73년. 1873년이 계유년이었대요. 그럼 60씩 꿰 봅시다. 1813년, 1753년, 1693, 1633, 그 다음에 1573, 1513, 그 다음에 1453, 그 다음에 1393, 1333, 쭉 가겠죠. 이 중에서 세조가 언제쯤 단종을 몰아냈을까? 지금이다 싶은 거 찍으면 돼요. 자, 조선 건국 몇 년? 임진왜란 200년 전. 하나 정도는 외워주자라고 했었죠? 1392년.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언제쯤이겠니? 한글 창제. 1443년, 6년,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계유정난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싶다면 뭐 을사사와 무호사와 갑자사와 이런 것들, 기묘사와 다 연도 찾을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곤란에 빠졌을 때 정 방법이 없다면 이런 거라도 동원해서 사건의 연도 기억해 찾아보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이제 조선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근대 시기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